안녕하세요. 1강의 7번 빈칸이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방문한 곳의 목적에 맞는 맥락. 여기서 맥락이라는 것은 그냥 환경이라든가 관련성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됩니다. 그 맥락에 일치하는 행동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의식이 감소하면은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데에 팔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로 보세요. 그럴 때는 그런 맥락 배경에 영향이 미미해져서 가령 우리가 장례식에 갔다 그러면 장례식에 맞는 이제 행동이나 뭐 분위기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헛생각을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좀 없어지면 그런 맥락 배경에 영향이 좀 줄어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그래 이제 연관성이 없는, 그 맥락과 연관성이 없는으로 보면 되고요. 어떤 즉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 요양문 형태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글의 순서도 좀 일정하게 좀 보고 중요한 핵심 단어들도 좀 끼워놓고 이제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빈칸인데 이제 빈칸이 뭔지 한번 봅시다. 빈칸이 뭐냐 하면은 이제 reduce to little or noth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보다는 좀 다른 부분이 좀 나은 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가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If you visit a physician's office, 네가 만약에 내과 의사의 사무실, 그러니까 이제 내과 병원으로 봅시다. 개인 병원으로 간다면은 your behavior is part of large context that has to do with the specific goals of the visit. 여기 쭉 연결되는 거니까 우선 이 부분 먼저 보면 너의 행동은 그 큰 맥락의 한 부분이 된다 해서 어떤 큰 맥락의 부분이냐 하면은 내가 왜 이걸 가져왔지? 잠깐 기다리세요. 필기도구가 안 가져왔어. 필기도구를 안 가져오고 엉뚱한 거를 가져왔어. 그래서 어떤 맥락이냐면 여기도 또 조절이 안 돼 있고 이런 맥락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has to do에서 have, 원래는 have something 여기에 something to do with, 그러니까 nothing이 되면은 관계가 없다가 되고 뭔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무엇과 관계 있는 그런 큰 맥락의 부분이 된다.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면 구체적인 목표죠. 그 방문의 구체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날의 전반적인 너의 이제 계획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좀 더 큰 계획이라는 얘기죠. 계획과 너 삶에 있어서의 큰 계획이나 의도와 관련된 그런 그 특정한 목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큰 맥락에서 큰 맥락의 한 부분이 된다 하는 거죠. 너의 행동이. 그러니까 네 행동이 그 공간에 맞게 행해진다 하는 거예요. A varied time scale. 여기서 이제 뭐 그 다양한 어떤 시간 규모에 따라서니까는 뭔가를 몰두해서 한 시간 내내 한다 아니면 몇십 초만 한다든가 뭐 이제 시간의 그 규모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이라는 표현이에요. Relative to which.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원래는 여기서는 to which에서 원래는 이 위치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해서는 Your life may be of some significant or not. 너의 삶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여기서는 of 플러스 추상명사 그러면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않을 수도 있다. 원래는 relative to 해가지고 not 해가지고 원래는 relative to가 이 끝에 있다고 합니다. relative to 이 those things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앞으로 나가졌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법이 때는 좀 주의를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컨텍스트 그러면 어떤 맥락 환경 그랬을 때 이거 자체가 추상적인 공간 개념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where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너의 삶에서 어쨌든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Everything you do in the scene at that office. 모든 거, 단수로 취급하죠. Every. 그 동사가 이제 여기서 is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뒤에 thing이 있는데 앞으로 목적지 가서 생각된 거고.
그 사무실에서의 어떤 씬, 여기서 씬이라는 게는 메이커 씬에서의 행동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네가 하는 어떤 비헤비어의 개념으로 보면 돼. 배드 씬, 무슨 씬 할 때 그런 장면이라는 거. 그러니까 장면이라는 게 행동하는 모습 정도로 그 사무실에서 행동하는 이제 그 사무실에서 그 오피스에서니까 여기에서 어떤 장면에 있어서 네가 하는 모든 것은 이제 informed by 정보를 받게 된다고. 그래서 this multiple content 이러한 다양한 내용에 있어서. 그럼 여기 this multiple content라는 얘기는 위에서 이거예요. 방문 목적이 뭐냐, 뭐 이제 뭐 전반적인 계획이 뭐냐, 의도가 뭐냐 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정보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 개념으로 봐도 돼요. 이런 것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다 해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informed라는 개념은 even if you do not need to hold them all in mind in order to behave coherently.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한다 할지라도 네가 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hold them에서 여기 them이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그 내용 자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multiple content하고도 같은 게 이 them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거 hold something in mind 이렇게 돼요. 그 뭔가를 염두하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런 것들을 네가 염두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behave coherently. 그래서 여기서 coherent라는 게 응집성 있게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컨텍스트에 맞게라는 표현이에요. 병원 환경에 적합하게라는 표현이 된다 하는 거. 여기서 일관성이 있다 하는 표현. 그래서 의미상은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맞는 행동이란 표현이야.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여기에 있었던 계획이 뭐고 뭐가 뭐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네가 계획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그 내용에 의해서 네가 모든 그 하는 행동 이게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보를 받는다. 결국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보면 돼. 영향을 받는다. 아 여기서는 이래 이런 이제 정보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그 인펌드라는 얘기는 지식이 있느냐 편에서 알게 된다 알려지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The same happens with physician. 그럼 이제 환자를 방문한 네가 아닌 이 의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Relative to his role in the scene 그러한 현장에서 그런 앞에서 쓰이는 행동의 개념이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장면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그 현장에서 이 그 사람의 이제 역할과 관련해서 이 사람 똑같은 일이 이 사람한테도 일어난다 하는 거죠. In a state of diminished consciousness, however. 그렇지만은 여기서 diminished consciousness는 좀 기억력이 좀 떨어졌다. 여기서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좀 의식을 덜 한다 이렇게 보세요. 의식을 좀 덜 할 때는 all the background influence 그런 모든 배경적인 이 영향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장례식이니까 장례식인데 근데 장례식이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보세요. 이제 비유를 해서 표현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의 이 영향이라는 것이 내가 의식이 없어지니까 영향이라는 것이 결국 reduce to little or nothing 감소해서 결국 아무것도 이제 거의 아무것도 아니거나 전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다. 그런 경우 상황이 나한테 영향을 전혀 못 미치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 behavior is controlled by immediate cues. 이 두 문장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so나 그 therefore does나 뭐 therefore나 이게 지금 생략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맥 관계를 봤을 때 연결어가 없어도 이게 문맥이 정확하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연결어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생략을 해버려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행동이 통제가 되어지는데 행동이 여기서 통제된다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영향을 받는다. 이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immediate cue. 그럼 여기서 immediate라는 얘기는 위에서 보면 장기적인 큰 틀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immediate cue라는 것은
즉각적인 어떤 행동의 단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각적인. 우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병원에 갔으니까 치료를 위해서 왔다는 이 큰 맥락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 그죠? 근데 여기서는 즉각적인 단서에 의해서 통제받는다는 것은 병원이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다른 행동, 좀 더 사소한 행동,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것에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Devoid of any insertion in the wider context. 그럼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 같은 여기 말고도 이 부분도 빈칸이 될 수가 있어요. 무엇과 관계없는데 devoid of, 그러니까 여기서 devoid of라는 얘기는 무엇이 없는이라는 표현인데 any insertion in the wider context,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large context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죠? large part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던 거. 근데 좀 더 큰 맥락에서 끼워넣어질, 그죠? 여기서 insertion, 집어넣을 어떤 것이 없느냐. 그럼 이건 뭐냐면 결국 관계가 없는, 여기서 devoid of라는 표현은 위에서 보면은 이거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거 있었잖아요. 그죠? have something to do with, 근데 여기서 have something이 아니게 돼버려요.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그 참고로 보자면 여기서 relative라는 것도 상대적인이라기보다는 관련된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관련된. 여기에 있는 relative 자체도 그 의미로 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뒤로 가서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가 없는의 개념이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놈 자체가 devoid. 그래서 큰 맥락을 끼워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큰 맥락과 관계가 없는 즉각적인 단서에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럼 이 부분 자체도 빈칸이에요. 그럼 이리 가면 이제 좀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devoid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더 어려워요. devoid of라는 표현 자체가. 뭐 avoid는 알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void라는 것이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d는 아래도 되고 반대도 되고 그러면 강조 의미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어휘 강의합니다. 그럼 가장 재밌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맥락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같이 관계가 없어진다 하는 게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 영향이.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문사부로 논다 해도 돼요. 예를 이제 들어주는 게 그 맥락과 관계 없는 행동에 대한 예가 튀어나온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전체에서 순서로 가는 것도 가능한 거는 알아야 돼요. 앞에서 어떤 환자가 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의사가 하는 개념이 나오다가 관계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관계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이런 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picking up glass and drinking from it.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컵을 딱 집어 들고는 여기서 이슨 뭐냐면 이 컵입니다. 글래스, 유리잔. 그것으로부터 들이 마시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피킹도 주어 1이고요. 여기서 드링킹도 주어 2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행위야. 또 동명사 주어가 두 개가 나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는 떼기가 힘든 행위이다. 그런 경우는 단수로 취급을 한다 하는 거예요. 단수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문법 을 배울 때 별로 배우지 않은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까 말까 저는 그냥 이걸 그냥 제가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이걸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죠. 아 이거 수능 문제 이런 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이래요.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지. 수능에 맞추면 공부를 하겠다 하는 건데 이거 잠깐 얘기 듣는데 무슨 뭐 10분이 걸려? 아니잖아. 단수 복수를 물을 때 여러분이 깨지기 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컵을 들고 그 컵에서 물 마시는 거. 결국 컵에다 물 따라 먹기 이렇게 되잖아. 컵에다 물 따라 먹는 거. 이거예요. 이것은 병원 자체의 큰 목적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것이 make sense. 사리에 맞다 하는 거예요. make sense. 여기 makes no sense 이렇게 되면 안 돼. make no가 들어가면 안 된다. 사례에 맞는 것이다. If you're thirsty, 네가 목마르다면 and an action,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그러면 이제 사례에 맞지만 그 맥락에 맞지 않는 행위죠. 이거는 병원이라는 맥락에 맞지 않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는 does not need to connect with the broader context.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 행위라는 것은 does not need to connect with the broader context. 여기서 connect라는 것이 relation이야. 앞에서 어떤 have to do with, relation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관계가 지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무엇과 broader context. 여기서 wider context
브로드 컨텍스트 연결시킨다, 끼워 맞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은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땐 이게 나올지 이게 나올지 이게 나올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라. 나는 이쪽보다는 이쪽 뭐 이제 그건 내 생각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같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간다? 좀 더 짧으면서 의미가 함축적이면서 단어별이 멋있거나 멋있거나 이런 경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여기 여기 여기는 같이 가는 구조다. 이게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재진술 구조에 가깝다. 근데 재진술치고는 멋지다. 똑같은 말로 계속 반복한 게 아니거든. 의미는 같아. 근데 단어들이 다 달라. 아니 다 다른 것도 아니죠. 이놈이 이제 같은 개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다 보면 이게 뭐가 가능하다? 저기 어휘 개념도 가능하다 하는 거죠. 뭐 여기서는 디보이드 오브 쪽이. 이 디보이드 오브를 안 쓰고 싶다 그러면 lacking 이렇게 써줘버리면 돼요. 무엇이 결여되어져 있다 하는 의미로 그냥 가버리면 된다 하는 거죠. 그 여기서 같은 경우는 커넥트라는 것을 넣든가 안 그러면서 여기서 디보이드나 이걸 고쳐서 lacking으로 가든가 안 그러면 인서션이라든가 인서션이 연결시켜주는 거니까 관련성을 얘기한다 하는 거라. 커넥션 인서션 이렇게 단어들이 가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디어트라는 것도 이제 뭐 저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디미니시드라든가 이 단어가 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리듀스 감소되어진다. 단어로 한다 했을 때 순서 내는 것이 가능한데 끊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이 부분은 문사부로 하건 이 부분은 문사부로 하건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강의는 끝났으니까 여러분은 넘어가고 저는 상황이 뭐 이렇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4월 4일 기준 이렇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더 빨리 다양해질 것이다. 제가 의도하던 쪽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예.